젊은 사람들한테 암이 생기면서 보통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는 이 증상이 젊은 사람들한테 갑작스럽게 생긴다고 하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피부에 우리가 다양한 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피부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점의 그 신호의 독특한 모양들이 생겼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암의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게 레서 트렐라 사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바로 건버섯입니다. 노인성 흑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루 각화증이라고 하는 의학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저승꽃 피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긴 하는데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우리 몸의 검은색 반점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단순하게 점이 아니고요. 상당히 넓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보통 우리가 만져봤을 때 되게 평평하게 마치 색소만 있는 이런 병변들의 경우는 우리가 단순한 일광 흑자라고 하는 일종의 잡티 병변 중에 하나지만 검버섯은 만졌을 때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오는 병변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사막이라고 오인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하시는데 사막경은 좀 더 엄연하게 다른 하나의 질환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양성증상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 건데요. 주로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화의 한 현상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얼굴 쪽, 그다음 두피 쪽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자외선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걸로 되어 있고 유전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어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더 잘 생기는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검버섯이 생겼을 때 특징이 뭐냐면 보통 아주 경계가 명확하면서 만졌을 때 우둘투둘한 것들이 색깔이 그냥 피부 색깔이 아니라 검은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위에서 보면 상당히 넓은 그런 병변들이 보이죠. 자, 그래서 상당히 조금 더 지저분하게 보이기도 하고 신경이 쓰이셔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제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자, 우리 몸에 있는 이 검버섯이 갑자기 우리 몸에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에 좀 더 독특하게 생길 때는 우리 몸에 암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레서 트렐라 사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부장기의 악성 종양을 가진 환자에 있어서 우리 피부에 보니까 발진성 혈관종을 처음으로 기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레서 트렐라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밝혀졌는데요. 그 이후에 알고 봤더니 이런 검버섯과 연관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레서 트렐라 사인은요. 검버섯이 생길 때 독특한 패턴을 보이는 겁니다. 자,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검버섯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증상이고요. 우리 몸에 어떤 부위든 생기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부분이 바로 등과 같이 우리 몸에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장신구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치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서 아래쪽으로 마치 뭔가가 향하고 있는 듯한 이런 검버섯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도 간혹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뵙곤 하는데요. 최근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대부분 저 갑자기 이렇게 증상이 생겼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최근에 건강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인이 우리 몸에 있는 악성 종양에 대한 신호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그럼 왜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악성 종양과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 몸에는 다양한 암들이 왜 피부에 영향을 주냐는 거지. 자, 바로 이게 뭐냐면 부종양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암도 하나의 세포죠. 그런데 이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비교해 봤을 때 암세포는 훨씬 더 그 개수가 많고 많이 성장하는 그런 세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포 안에서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고 그 물질들이 분비하는 양들이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우리 몸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너무 갑자기 막 얼굴이 확확 달아오른다든지 그다음에 막 갑자기 힘이 쭉 늘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암 그 자체와는 상관없는 다양한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바로 부종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종양 증후군의 가장 또 대표적인 피부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서텔라 사인입니다. 30%에서 소화기관 내에서 생기는 암이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위암이고요. 그 다음 대장암, 직장암과 같은 그런 암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림프구 증식성 종양이라고 해서 혈액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암들이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우리가 펌메드라고 해서 우리가 논문을 서치하는 사이트를 쭉 들어가 보면요. 제가 레서트렐라 사인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183개의 논문이 나오게 되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이런 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의 케이스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레서트렐라 사인이 정말로 그러면 암과 연관됐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학자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바로 그 이유는요, 보통 이게 평균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가 대부분 고령, 60세 이후에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60세 이후는 원래도 검버섯이 많은 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암과 같은 질환들이 또 많이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생긴 것일 뿐인 거지 이 암이 꼭 이걸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연구도 있는 반면에 상당히 많은 리포트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의 연관성을 꽤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 이건 단순하게 무시할 수 있는 사인만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꼭 한 번 더 건강검진을 받아보셔서 여러 가지 증상들의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몸에 갑작스럽게 상당히 많은 양의 검버섯이 생기는데 이 검버섯이 그냥 단순하게 평평한 것이 아니라 거칠면서 튀어나오고 이런 아주 되게 두꺼운 사마귀 같은 병변들이 온몸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을 꼭 한 번 더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이럴 때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좀 가렵다거나 다양한 이런 증상들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어떠한 이유든가 간에 한번 돌다리도 한번 짚어보고 건너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증상들은 피부에 생기는 매우 초기의 증상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우연하게 빠르게 발견돼서 만약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하나의 증후가 된다고 한다면 치유나 생존력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레서텔라 사인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암이 있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마냥 괜찮을 거야 라고도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권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개수가 많은 이런 검버섯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게 한 번에 짧은 시간 내에 생길 때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